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임박한 시점에 외교 수장을 교체하는 배경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경질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시간으로 1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워싱턴 정가가 들썩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가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다. 또 틸러슨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13개월 만에 틸러슨을 국무장관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북미 대화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 우리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인데 경질했는데 의도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도 잘 지냈지만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틸러슨은 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 결정에 있어서도 틸러슨과 논의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폼페이오 국장과는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CIA 국장이면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폼페이오 국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폼페이오 국장은 공화당 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대구 강경파입니다. 최근에는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군사 옵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무장관 후보에 하마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잘 맞는 폼페이오 국장을 통해서 북미 대화에서 보다 더 자신의 뜻을 더 잘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질 과정에서 틸러슨 장관이 제대로 해임 통보도 못 받았다고요? 네, 렉스 틸러슨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로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조기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도 북미 대화 준비를 위해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귀국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을 통보했고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직접 통화를 통해서 해임 결정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외신은 전격적으로 경질을 결정한 데다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을 통보한 것은 틸러슨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13개월 만에 틸러슨을 국무장관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북미 대화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 우리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인데 경질했는데 의도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과도 잘 지냈지만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이란 국장은 공화당 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대구 강경파입니다. 최근에는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군사 옵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무장관 후보에 하마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잘 맞는 폼페이오 국장을 통해서 북미 대화에서 보다 더 자신의 뜻을 더 잘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질 과정에서 틸러슨 장관이 제대로 해임 통보도 못 받았다고요? 네, 렉스 틸러슨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로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조기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도 북미 대화 준비를 위해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귀국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임박한 시점에 외교 수장을 교체하는 배경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경질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시간으로 1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워싱턴 정가가 들썩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가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다. 또 틸러슨의 그동안의 수한 핵 협정을 파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틸러슨은 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 결정에 있어서도 틸러슨과 논의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폼페이오 국장관은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CIA 국장이면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폼페이오 국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폼페이오